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 성장률, 조건부 확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져. 뭘 던져?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그랬어. 뭐가 나온다고? 짝수가 나온다 이거야. 아니지, 뭔 소리야. 짝수가 나올 때 수가 나올 때 소수일 확률 구하래. 뭘 구하라고? 짝수가 나올 때 소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짝수가 나오는 게 2,3,5지? 2,3,5 맞아요? 맞지? 2,3,5 아니야? 미친 거지? 이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만 머릿속에 있어? 2,4,6이지? 2,4,6 맞아? 그 중에 소수는 2밖에 없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거든. 어?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야. 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시행이라 그러지?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표본공간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다고? 표본공간. 자, 이 표본공간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 뭐라 하자고? 뭐라고? A.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고. 이렇게 알겠어? 그랬을 때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짝수가 나올 때 소수일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P, B 바 A 이렇게 써요. P, B 바 A 이렇게 쓰고 읽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A가 나올 때 B의 확률. 알겠지? A가 나올 때 B의 확률. 이해되냐 안 되냐? 되지?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니? 지금 보니까 봐봐. NA가 2,4,6이지? A가 2,4,6이지? 맞아요? B는 뭐야? B는? 소수는? 소수는 얼마? 소수는 2,3,5 이렇게 돼요? 맞아? 소수는 2,3,5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했어? 예분에 이 둘의 교집합하면 되지? 이해돼 안 돼? 얘를 전체로 봤잖아. 2,4,6 세 개. 그래 안 그래? 그지? 그 중에 소수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돼요? 되죠? 그래서 쟤는 NA분의 뭐분의? NA분의 NA, A, 교, B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돼요? 다시 P, B, 바 A는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요 새끼가 분모로 가는 거야. 이 새끼가 뒤에 있는 새끼가. 왜? 이렇게 생각해도 돼. 분수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지. A분의 B라고. 맞아? 그러니 이 A가 B로 하나 생각해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헷갈리시면 알겠죠? 그래서 NA분의 NA교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쟤를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 NS로 이렇게 나누잖아? 분모분자를 NS로 나누면 쟤가 뭐가 돼? PA분의 PA교비 이렇게 되겠지.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PA분의 PA교비 이렇게. 알겠니 모르겠니? 맞죠? 이게 NS분의 NA 하게 되면은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지? PA 그죠? 그 다음 NS분의 NA교비 하면 PA교비. 이게 전부 수학적 확률이잖아. 맞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학적 확률 PA 얘를 어떻게 구했어? PA는 NS분의 NA 이렇게 구했던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죠? 이 NS는 표본공간의 수고, 이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표본 공간이 전체 경우에서라 그랬잖아. 맞아요? 이거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이거지? P, B, A 조건 확률이야?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 자, 이 새끼는 이게 뭐야? 이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한 거지? 맞아? 자, 얘는 뭘로 구한 거야? 확률분의 확률로 구한 거지? 맞아? 그죠? 그래서 이 뭐 조건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때도 있고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때도 있어. 이해 되냐? 근데 그걸 좀 굳이 나눠주자면 얘는 주로 주머니 문제는 확률로 많이 풀어. 뭘로 많이 푼다고? 주머니 문제는 확률로 많이 풀어. 100% 확률은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이쪽은 그 나머지들 이해 돼요? 뭐 표 뭐라고? 이제 표가 등장을 할 거야. 알겠지? 요런 쪽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많이 풀 거야. 얘는 주머니 문제에서 얘를 많이 풀 거고 얘는 표로 등장하는 문제에서 내가 쟤를 더 많이 쓰겠다. 이해돼요? 요 정도만 기억하고 요게 뭔 말이야? 그건 뒤에 와서 좀 보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률에 곱셈 정리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확률에 곱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아, 곱셈 정리 하기 전에 하나 빼먹고 왔다. 이봐, 이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야. 뭐라고? 이 조건부 확률의 기하학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 볼게요. 자, 얘가 A고 사건 A야. 얘가 사건 B지. 맞아요? 그랬을 때 요 새끼 의미하는 거 봐봐. P, B 바이 A. P, B 바이 A는 NA분의 NA 교비지. 맞아? 그럼 NA는 A집합의 원소의 수지. 맞아? 그럼 A집합의 원소의 수는 여기야? 저기 기역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 더하기 니은 맞아? 맞아? 웬 A 교비는 뭐야? 니은이지, 니은.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래서 P, B 바이 A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집합 A에서, 어디에서? 집합 A에서 사건 B가, 집합 B가, 그지? 사건이라도 좋아. 사건 A에서 사건 B가, 집합 A에서 집합 B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차지하는 비율. 집합 A에서 집합 B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이 P, B 바이 A의 기하학적 의미야. 알겠어? P, B 바이 A의 무슨 의미라고? 기하학적 의미. 집합 A에서 집합 B가 차지하는 비율.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이것도 알아놔요. 내가 뒤에서 막 써먹을 거야. 알겠지? 집합 B, A가 집합 B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니지. 집합 B가 집합 A에서 차지하는 비율. 알겠지? 어? A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어? 돼? 자,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무슨 확률을 구한다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뭐의 확률을 구한다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겠다고. 알겠지? 그럼 어디서 쓰면 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 교집합 있어 없어? 여기 교집합 있지? 맞아? 그래서 PA 교 B는 PA 곱하기 얼마? P, B 바 A. 이해돼요? 자, 맞지? PA 교 B는 요거 곱하기 P, B 바 A 하면 되지. 여기 보세요, 선생님. PA 곱하기 P, B 바 A인데 요렇게 쓸 수도 있어. 아, 요거를 먼저 요렇게 기억해. 자, 얘가 PA지? 요 새끼가 D로 가 있네. 알겠지? PA 곱하기 PB 바이 요 식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문제 풀 때 얘를 잘 쓰지는 않아, 절대로. 내가 이따 보여주긴 할 건데 저 여기 그렇게 어렵게 깔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쓰는 건데 우리가 확률과 확률, 사건 두 개의 확률을 곱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 곱하는데 PA 곱하기 PB 바이 이걸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너네들한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알겠어? 그래서 확률의 곱하기는 그냥 엔드로 연결되면 그냥 곱해버릴 거야. 그렇게 해도 완전 무방해. 알겠지? 의미를 몰라도 된다고. 그냥 엔드로 연결되면 곱해버리면 돼. 그러나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나는 적용을 몇 번 시켜줄 건데 그 적용법 말고 엔드니까 곱해? 그냥 잃어버릴 거야. 알겠지? 어? 그쪽을 더 관심 갖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한번 보여주면 뭐 이런 거야. 짜란짜란. 자, 여기가 S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S가 표본 공간인 거 알겠지? 어? 1, 2, 3, 4야. 알겠냐?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어? 그럼 10분의 2야? 돼야 안 돼요? 전체 10개잖아. 1, 2, 3, 4 하게 되면. 그래 안 그래? 전체 10개지? 그 다음에 PA 하면 얼마야? PA. PA. 10개 분의 10분의 3이지? PA 하면 10분의 3이야. PA 하면 10분의 3. 이해되는데?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P, B 바이 A는 어때? A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며. 그럼 1 더하기 2분의 2지? 그럼 3분의 2야? 인정해야 돼. 맞죠? 그럼 곱하니까 쟤 나와 안 나와? 쟤 나오지? 알겠죠? 확률 곱셈 정리는 교집합의 확률인 거야. 교집합의 확률. 그래서 PA 곱하기 P, B 바이 A. 그럼 요렇게 쓸 수도 있겠어, 얘들아 이거? 이거 PB 곱하기 뭐라 써도 돼? P, B 바 A 이렇게 써도 되겠지? 돼야 안 돼요? 이해돼? 요것만 뒤에가 있으면 돼. 뒤에가 있으면 식으로 계산할 때는. 알겠냐? 어? 돼야 안 돼? 알겠지? 내가 문제 풀 때 이거 적용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고. 문장제 문제부터 나 저거 적용시키지 않을 거야. 알겠지? AND 나오면 곱하라고. 저거 적용시키는 사람 A밥이야. B밥? 어. B바이지. 이거 어떤 생각 이렇게 썼어? 네가 그랬지 아까. 이거 아닌데? A밥이 요게 뒤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지워도 돼요? 아니요. 준다. 자, 여보세요. 내가 놀 테니까. 자, 여기에 여기가 A, 여기가 B야. A, B 그냥 좀 특정 지어볼까? 자, 여기가 남자야. 여기가 여자고. 알겠지? 여긴 1반이야. 몇 반? 여기는 2반. 알겠지? 여기 봐봐. 그럼 나 나열한 거 보면은 여긴 남자지. 그죠? 남자 여자로 나눠놨잖아. 알겠죠? 그럼 남자 여지팝이 여자지. 그런 거 없어? 알겠지? 어, 남자 여자밖에 없다? 남자 여지팝이 여자야? 여자 남지 팝, 여지 팝이 남자고. 알겠지? 여기 1반이라는 사건이지. 1반 여사건이 2반이지. 2반 여사건이 1반인 거야. 여기 사건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무슨 사건? 남자라는 사건과 1반이라는 사건. 얘들 사건이 몇 개라고? 두 개야. 알겠지? 여기 100명이야. 몇 명? 100명. 1반 몇 명 있다 아까? 좀 많이 놓자. 한 45 놓을까? 그럼 여기 한 50. 여기 45. 그죠? 여기 15. 여기 몇 명이냐? 여기 60이냐? 여기 40이지? 맞냐? 그럼 여기 10. 여기 30. 그럼 여기 30. 여기 45? 맞아요? 여기 55 이렇게 되나? 총 개를 보면?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번 뭘 구하래? 자, 이 남자인 사건을 A라 놓자. 뭐라 놓자고? 1번이라는 사건을 B라 놓게 그냥. 알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P, A, 교비 구하래. 뭘 구하라고? P, A, 교비 구하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맞지? 이게 표본 공간이지? 이게 뭐라고? 이게 NS야? 표본 공간? 되지? 어? 자, 이 NS 중에 남자이면서 일반인 새끼 찾아라 이거지? 그 몇 마리야? 45마리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얼마야 확률? 100분의 45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되지? 아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까지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봐봐. P, B 바 A 구하래. 그럼 이게 뭐 구하라는 거야? A일 때 B의 확률 구해라 이거지? 그럼 A라는 거는 뭐야? A라는 건 이게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NA분의 뭐라고 구해 이거? NA, A 교비 이렇게 구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NA가 얼마야? NA가 55명이지? 돼요? 그럼 55분에 N A 교비는 얼마야? 45야?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P B 바 A는 이해 되니? 그럼 P A 바비는 어떻게 구할래? A 바비는 이거 표잖아, 그지? 표 N B 뭐라고? N B 분에 N A 교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N B가 얼마야? 60이야 이번에? 맞니? 어? NB가 60. 그죠? 그 다음에 A교비는 얼마야? 45지. 이해돼 이거? 네. 운전 알겠어? 안 어렵지 이거? 어? 이게 NB야 이게 NB. NB 브로운. 이게 뭐야? NA. NB 알아? 브로운? 어? 영어도 가르쳐주죠? 수능 핵심 동사야? NB 브로운. 되지 이거? 어? 여기 봐봐. PA 교비를 이렇게 구하지. 나 봐봐. 이렇게 구하지 않아. 이거 아까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P, B, Y 이렇게도 쓸 수 있지? PA 얼마야? PA PA는 요거 분의 요거지? 100분의 55야? 맞아? 자, PA 바비는 여기 있지? 55분의 45. 이렇게 해도 100분의 45 나와 안 나와?
이렇게도 나오지. 알겠어? 근데 이런 건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알겠지? 네. 어? 그냥 바로 보면 돼, 저 새끼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자, 여기 주머니 A가 있고, 자, 여기 주머니 B가 있어. 여기에 흰 거 몇 개? 세 개. 검은 거 몇 개? 두 개. 자, 여기 흰 거 두 개, 검은 거 세 개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때 1번. 몇 번? 1번. 뭐냐면 내가 AB 중 한 개를 선택해. AB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개를 뽑아. 뭐 한다고? 한 개를 뽑아. 알겠지? 어? 예잔데. 그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뭘 구하라고?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다시 읽어봐. AB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개를 뽑아. 그 공이 흰 공일 확률 구하래. 자, 봐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아까 그거를 안 써. 그걸 안 쓰고 우리가 언제 곱할 거냐라는 것은 똑같아. AND로 연결되거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할 때, 뭐 할 때? 사건이 연이어 등장할 때 그냥 곱하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냐? 봐봐. AB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개를 뽑는 데잖아.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해서 한 개 뽑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B주머니를 선택해서 한 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우리는 분류라 그러지? 그럼 둘이 뭐 할 거야? 더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주머니에서 이 둘 중에 A를 선택해서 한 개를 뽑잖아. 맞지?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택하는 것도 확률이야. 선택도 확률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뭐 한다고? 선택도 확률로 계산하라고. 알겠니? 선택도. 그럼 AB 중에 A 뽑을 확률은 얼마야? A 선택할 확률 2분의 1인 거지? 맞아? 그럼 A를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잖아. 뽑고지? 그럼 곱하기 하겠다고. 이해돼? 이해돼요? 그럼 A 선택하고 하나 뽑고. 그럼 흰 공 나올 확률 얼마야? 5분의 3이야? 인정해? 그죠? 나 더하기. B를 선택해. 그럼 2분의 1이지? 거기서 흰 공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2 이래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저 1번이야. 이거 확률을 곱셈 정리 쓴 거야, 내가 지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봐봐. 똑같아. AB 중. 자, 1번이야, 1번. 1번. 이렇게 할까? 자, A에서 A, B 중 선택을 해. 뭐 한다고? A, B 중 선택을 하나 하고, 그 중에 한 개 뽑아. 한 개 뽑기 해서, 그 공이 흰 공일 때, 뭐일 때? 그 공이 흰 공일 때, 그게 A에서 나오래. 어디서 나오라고? A에서 나오래. 여기다가 하나 더 전개된 것 뿐이야. 여기서는 뭐 한 거야? 이 확률 구하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뭐 하라는 얘기야? 그 공이 흰 공일 때, 그게 A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지? 그게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뭐라고? 조건부 확률. 선생님처럼 풀어. 조건부 확률은 쉬운 거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처럼 밑에다가 조건 깔아. 뭘 깔으라고? 조건 깔으라고. 뭐 깔으라고? 조건. 여기까지가 조건 이름에. 맞아? 그러니 A공 선택해서 흰공 뽑고.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B공 선택해서 흰공 뽑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그 공이 A에서 나오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안 돼? 여기에 있는 거에 일부분이 여기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알지? 이게 NA분 NA교비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에 부분집합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어려워지면 밑에다가 뭐 하라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깔아 쓰라고. 알겠냐? 됐지? 어? 그럼 이제 계산해봐. 내가 주머니 문제는 뭘로 푼다 그랬어 아까? 확률로 푼다 그랬지? 조건부 확률. 맞아? 자, A 선택하고. A 선택해봐. 얼마? A 2분의 1. 그 중에 흰 거 뽑아. 얼마? 5분의 3?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1에 곱하기 얼마? 5분의 2 분의 얼마?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확률 분의 확률.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야, 봤더니 이런 거 하지 마. 그 주머니 이거 다 약분시킬 수 있잖아. 그럼 애시당초에 흰거 분의 흰거 해도 되지. 맞아? 어? 흰거 분의 흰거 해도 돼. 자, 그런데
이때는 상관이 없어. 선택하는 게 2분의 1, 2분의 1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 거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쪽 거 선택할이 3분의 2가 되면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고 이때는. 맞아요? 선택의 확률이 달라지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만약에 여기가 3분의 2고 맞아 여기가 3분의 1 이런 거 다 없애버릴 순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의 확률도 꼭 생각하고 있으라고. 알겠어? 되지?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그냥 선생님처럼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알겠냐? 자, 아니 아까 댓글이 달려서 모르는 애한테 어? 이따 봐봐. 어떻게 기분 좋았어? 어? 짱짱 가르친대. 나보고 어느 학교 나왔니? 어? 뭐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희한한 놈이야. 나무 놈인가? 그냥. 니네 아니야 니네? 자, 기분 좋으라고? 자 이번에 보자. 알겠지? 자 이번에는 이거야. 주머니 A에서 한 개를 뽑을 거야. 알겠지? 한 개를 뽑아. 그게 흰 공이야. 그게 검은 공이야. 알겠죠? 흰 공이면 주머니 B에 흰 공 두 개를 쳐넣으래. 뭐라고? 흰 공 두 개를 쳐넣으래. 알겠죠? 그러고 나서 한 개를 뽑아. B에서 뭐 한다고? B에서 한 개를 뽑아. 이해돼 안 돼? 알겠지? 한 개를 뽑는데 근데 검은 공이야. 그럼 B에다가 흰 거 한 개만 쳐넣는데. 알겠지? 흰 거 한 개만 쳐넣어. 그래놓고 B에서 한 개 뽑는데. 알겠어? 이거 알겠지? 어? 근데 B에서 뽑은 공 하나가 흰 공일 때. 알겠어? 흰 공일 때 A에서 뽑은 게 A에서 한 개 뽑은 게 흰 공일 확률 구하래. 알겠지? 아? 점점 복잡하지? 근데 패턴 이거밖에 없어. 자, 짜란짜란짜란 여기 뭐 있어? 아, 저 문제지 참. 저 문제. 뭐 하래? 자, A에서 뽑은 게 흰 공이야. 맞아? 흰 공이면 B에다가 검은 공 몇 개 넣래? 자, A에서 뽑은 게 흰 공이야. 맞지? 그럼 B에다가 흰 공 몇 개 넣래? 흰 공 두 개 넣으래. 맞아? 그래 놓고 하나 뽑으래. 하나 뽑은 게 흰 공이지? 맞아 안 맞아? 이거는 A에다 뽑은 공이 흰 공이란 얘기고 얘는 뭔 거야? B에다가 흰 공 두 개 더 넣은 거지? 그래서 하나 뽑은 게 흰 공이다 이거지? B에서 또 어떤 경우도 있어. 검은 거 그지? 그때는 흰 공 하나만 넣으래 B에. 그래 놓고 흰 공 뽑으래잖아. 돼 안 돼? 되지? 자 이때 A에서 하나 뽑은 게 흰 공이 확률 구하래잖아. 요 새끼지 요 새끼. 맞아?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처럼 H 두 개 이렇게 쓰라고.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흰공 뽑은 거잖아. A에서 흰공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얼마? 5분의 얼마? 3이지? 맞아? 그치? 여기다가 흰공 두 개 집어넣으래. 그럼 흰공 플러스 2 하면 흰공 네 개 됐지? 맞아 안 맞아? 흰공 뽑으래잖아. 그럼 7분의 얼마야? 4지 7분의 4?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검은 거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2야 5분의 2? 맞지? 그 다음에 흰 거 하나 뽑으래 흰 거. 그러면 아니 흰 거 하나 넣으래. 그럼 흰 거 하나지 이번에? 그럼 6분의 얼마야? 3이지? 이해해? 네. 그죠? 그럼 이 새끼 분해. 그게 앞에 거잖아. 5분의 3 곱하기 7분의 4 이러면 되겠어? 되냐 안 되냐? 알겠지? 지워도 됨? 얘 두 개 들어줬어. 다음에 3번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다른 거.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에 지금 어떤 새끼가 있어. 알겠지? 여기에 누가 있다고? 여기에 동식이 있어. 동식이 누구 있다고? 동식이가 누구야? 지랄을 해요. 나 동석이 그린 새끼야.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동식이라는 애 있어? 알겠지? 이름도 귀엽네 그지? 얼굴만큼 귀엽지? 그지? 왜? 자 동식이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 뭘 던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대. 뭐 한다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나온 눈의 수만큼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대.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이해돼? 어. 되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대. 1 나오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2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맞죠? 자, 주사위를 N번 던져. 몇 번 던져? 주사위를 N번 던져. N번 던져. A 위치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A 위치에 있을 때. 어? 그걸 XN이라 그런데. 사건을. 알겠어? 주사위 N번 던져서 여기 다시 있어야 돼. 그랬을 때를 XN이라 하는데. 알겠어? 되지? 어? N번 던져서. 그러니까 몇 번이야? 처음에 던져서 1 나오면 한 칸 가고, 또 던져서 2 나오면 그 다음 다시 두 칸 가고,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되지? 어. 자, XN이야. 근데 뭐하래? 그래서 P에 X3 바 X1을 구하래. 그냥 어렵지? 맞잖아. 해석하면 아마 하나도 안 어려워. 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nx1 분해. 이게 nx3, nx, nx1 교 x3 이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선생님이 주머니는 뭘로 풀고 확률로 풀고 나머지는 다 경우의 수로 푼다 그랬지? 맞아 맞아. 이게 너네 나한테 배우고 내 풀이대로 해. 다른 스캔 이렇게 안, 해, 안 할지 몰라도 알겠냐? 어? 난 이게 더 쉬워. 알겠지?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야? 해석만 하면 되잖아. 니나가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어디 있으래? 다시 A 있으래는 얘기지? 어디서 출발했어? A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다시 A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나오거나 6 나오면 되지? 이런 사건이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치? 얘는 뭐야? X1교 X3는 첫 번째 던졌어. 한 번 던졌을 때도 첫 번째 던진 눈이 3하고 또는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던진 게 다시 A에 있어야 되잖아. 맞아? 얘는 몇 번 던진 거야? X3는? 세 번 던진 거야. 그럼 이거 아니야? 여기에는 3이나 6이 첫 번째 던진 거. 맞니 안 맞니? 이거지? 주사위 눈으로 따지면. 돼 안 돼? 그럼 여기는 뭐면 돼? 합이. 3에 몇으면 되겠네. 이렇게 쓰니까 쉽잖아. 맞아? 됐지? 그럼 분모는 뭐야? 분모는? 분모는 첫 번째 건 3이나 6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뒤는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좀 어려워. 아니 첫 번째 던져서 3에 3이나 6이 나와야 되는데 요 뒷상황을 니나 따지기 쉽지가 않잖아 지금. 세 번까지 던졌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가 세 번까지 던진 거였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하지? 됐어? 이해 되지? 자 그럼 해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6 곱하기 6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경우의 수로 한다 그랬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 뭐야? 분모가 이쪽으로 쓰자. 2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돼 안 돼? 여기는 뭐 하면 돼? 2 곱하기 야 두 눈의 합이 3, 3의 배수야. 그럼 합이 뭐면 돼? 합이 3, 6, 9, 1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합이 3인 거 몇 가지 있어? 두 개 6인 거 기억나? 그때 했던 거? 3, 4, 5, 6 4가지 있네? 맞아 안 맞아? 아니지 2, 3, 4, 5, 6인가 다섯 가지 있지. 2부터 가야지. 그때 케이크 그려줬잖아. 케이크 나도 기억 안 난 척 하는 거 이거 알겠냐? 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중심. 주사위를 던지면 합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쓸 수 있어? 야, 오늘 왜 이렇게 조는 새끼도 없고 이렇게 속 분위기가 좋아? 뻥이야. 졸지 마, 시경아. 죽는 수가 있어? 뭐 하는 수가 있다고? 죽는 수. 그럼 합이 얼마야? 이게 합쳐서 이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케이크야. 이해돼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다고. 이해돼? 이게 좀 편하 알고 있으면 편해. 알겠어? 합이 주사위 던져서 합이 2 나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1
3 나오는 건 1, 2, 1 두 가지 있다고. 엄마 이제 알겠어 이제? 어? 여기서 세면 되잖아. 2, 3, 4, 5, 6. 6 나오는 거 다섯 가지. 2, 3, 4, 5, 6 다섯 가지. 2부터 세라고. 그러면 그죠? 그럼 9 나오는 거 어떻게 9? 9는 여기잖아. 뒤에서 세면 되잖아. 12, 11, 19. 네 가지. 이해 안 돼? 알겠어? 되냐? 되냐고. 12는 한 가지. 이거 하면 답이야. 되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 돼야 돼. 알겠어? 조건 방률 요 네 가지만 갖고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알겠죠? 2번에 몇 가지 줬어? 두 가지 줬어 조건 방률. 어?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각각 썼던 게 확률을 곱셈 정리야. 한번 빼고 아까 그 주머니에서 알겠냐? 엔드 나면 곱하라 그랬잖아. 엔드 나면 곱하라고 알겠어? 아몬드 나오면 어떻게? 먹어? 엔드 나오면 곱하고 아몬드 나오면 먹어. 곱냐? 자 몇 시야? 자 이번엔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독립과 종속 정의야. 이거 봐. P, B바 A랑 P, B바 A 여지합이 같으면 이게 AB를 독립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AB를 독립이라 그래. 저게 독립사건의 정의야.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저게 같으면 한 방에 쓰자. 이거 둘이 같으면 AB가 뭐라고? AB가 독립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두 개가 졸지마 누나를 뽑아버린다이. 저 두 개가 다르면 AB를 뭐라 그래? AB를 종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근데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지. A집합 A일 때 B의 확률과 A 여집합일 때 B의 확률이지. 이걸 교과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의 확률이 다를 때 그걸 독립이라고 그러고. 알겠어? 같을 때를 종속, 다를 때를 종속, 같을 때를 독립이라 한다고. 알겠냐?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 좀 보자. 여기 봐. 자, 여기가 S야. 뭐라고? S. 반 잘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여집합이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맞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B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B. 이해돼요? B집합이야. 요 바깥이 비여집합이지 그럼. 이해되는데? 이해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 아니 B하고 A하고 교집합이 있는 동네가 여기고 없는 동네가 여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 맞아? 아니 뭐 꼭 집합을 쌍 이렇게 한번 그려야 되겠냐고. 돼야 안 돼? 엄마 이제 알겠어? 나 이렇게 그리겠다는데. 됐지? 그럼 봐봐. 1, 2, 4, 2야. 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게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랬지 내가. 그럼 1 더하기 2분의 2니까 3분의 2 맞아? 되는데 다시 이게 뭐라고? A 집합에서 B가 야! 씨발 누가 누가 누구? 이승재 너지? 너잖아. 태현이야? 황목이냐? 너 씨 F킬러로 공격한다. 없냐? 제가 문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이해돼? 그러니 A 집합이 이거 아니냐고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럼 2 더하기 1분의 2 아니야? 3분의 2지. 그 다음에 P B 바의 여집합은 뭐야? A 여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야? 그럼 A 여집합 여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4 더하기 2분의 4지. 그럼 6분의 4니까 다시 3분의 2지. 그럼 그게 둘이 같다라는 게 그럼 이때 둘이 독립이네. 맞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 아니야? 이 방에서 B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지. 이 방에서도 B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지. 그러니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다고. P, B바 A랑 응? P, B바 A 여집합이 같으면 이게 같으면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PB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어? 여기 첫 번째 성질이야. 독립일 때
뭐라고? 독립일 때 첫 번째 성질. P, B 바 A 여집합은 PB랑 같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P, B 바 A 여집합은 PB랑 같다고. 여기까지 알겠냐? 이해되지? 예. 이해돼? 독립이면 P, B 바 A 여집합은 PB랑 같아. 알겠어? 독립이면? 되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아 둘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돼? 이 둘이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아 저 방에서 2분의 1이고 이 방에서 3분의 1이면 이 방에서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2분의 1이야? 아니지. 합치면 2분의 1 아니지? 3분의 1이야?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저 방에서 2분의 1, 이 방에서 2분의 1이야? 짬뽕에도 2분의 1인 거지? 이게 그런 얘기잖아 지금. 저 방에서 2분의 1인데 이 방에서 3분의 1이면 짬뽕하면 2분의 1도 3분의 1도 아닌 거지? 저 방에서 2분의 1인데 짬뽕에서 2분의 1이면 이 방도 2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어, 이 방이 3분의 1이야. 짬뽕에서 3분의 1, 저 방도 3분의 1이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으면 얘가 같고, 이렇게 둘이 같으면 얘가 같고, 이렇게 둘이 같으면 얘가 같은 거야. 대한대 이 둘이 다르면 얘가 다른 거고, 이 둘이 다르면 얘가 다른 거고, 이 둘이 다르면 얘가 다른 거고. 아니거든? 이 둘이 다르면 얘가 다른 거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기억하시라고. 됐지? 이거 기억해. 어? 그 다음에 야 너 수업하는데 이러고 들으면 너 같으면 나 기분 좋겠어? 너 잘 봐? 너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너 좋냐? 어? 이러기야? 나 저러고 수업해야지. 잘 봐.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주사위를 던져. 뭔 사위를 던진다고?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근데 내가 또 주사위를 또 던져. 주사위를 또 던졌지 내가. 맞아 안 맞아?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독립사건 맞아? 독립사건 맞아. 이해돼? 어 이게 독립사건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느낌이잖아. 아씨 이런 거 아니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의 확률에 영향을 안 줘.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 A와 B가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이 느낌은 요 때만 가능하다고? 알겠죠? 주사위를 졸라게 던질 때만. 알겠죠? 내가 주사위를 던져. 들어서 또 던져. 들어서 또 던져. 이건 다 독립이야. 사건들이. 이해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봐봐. 아,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내가 하나 던지는데 이게 소수가 나와. 알겠어? 근데 얘가 주사위를 던져. 알겠지? 얘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게 짝수가 나온대. 아니 그러면 얘가 주사위 던지고 내가 주사위 던져서 이런 사건은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 같잖아. 독립 같지?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알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독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식에 의해서 이해하세요. 그냥 뭐에 의해서 이해하라고? 식에 의해서 이해하라고. 이 새끼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영향을 줘? 아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독립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독립 종속은 뭐에 의존하라고? 독립 종속은 식에 의존하라고. 알겠냐? 식에 의존. 이거 이 둘이 같으면 독립이고 이 둘이 다르면 뭐라고? 이 둘이 다르면 종속이라고. 알겠지? 봐봐 하나. 주사위를 던지는데 소수 나온대잖아. 그죠? 이걸 A라 그럴게. 이걸 B라 그러고. 그럼 A라는 사건은 뭐가 돼? 소수니까 235지? 235. 맞아? 자 B라는 사건은 뭐야? 246이지? 맞아? B 여집합은 얼마야? B 여집합 135지? 여기까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자, P, B 바 A. 이게 뭐라고? P, A 바 B. P, A 바 B. 이게 뭐야? 그냥 편하게 하자. P, B에서. B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이렇게 하면 편해. 빨리 치가 안 쓰고 놓아. 알겠지? B가 어딨어? 여기 있지? A가 차지하는 건 얘지? 그럼 3분의 1이야? 돼, 안 돼? 그지? P. 그 다음에 A 바 B 여집합. 여기서 누가 차지하는 거야? 얘가 차지하는 거니까. 두 개 있네? 3분의 5지? 3분의 2지? 둘이 뭐야? 다르지? 종속이야. 이해되지 않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두 사건이 영향이 없네? 아 독립사건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어? 철저하게 뭐에 의존하라고? 식에 의존해서 독립종속을 따지라고. 알겠어? 다만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존나게 던져. 뭐 한다고? 내가 주사위를 존나게 던져. 이거는 뭐야? 독립사건이야. 이해되지 않네? 알겠죠? 얘랑 나랑 맞짱 떴어. 알겠죠? 첫 번째 내가 이겼어? 두 번째 또 뜬다. 이건 독립이야.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건 독립이야. 알겠어?
한 새끼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 건 독립이야. 알겠지? 내가 의사야. 내가 얘를 막 치료해. 얘 실패했어. 미안해. 죽였네. 내가 얘를 또 막 치료했어. 알겠어? 어? 내가 사람을 치료할 확률이 90%래. 알겠어? 얘를 막 치료했는데 미안해. 안 될 거. 죽었어. 알겠지? 알겠지? 실패했지? 근데 얘를 치료할 확률이 90%라고. 이런 건 독립사건이야.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하면 한 사람이. 알겠어? 이 두 사람이 맞짱 뜨잖아. 계속 둘이 같은 짓 계속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것도 맞짱이 하나이자 하나를 계속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런 건 독립이라고. 알겠지? 그걸 제외하고는 뭔가 내가 따로 하고 얘가 뭔가 따로 하고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뭐에 의존해라? 시기에 의존하라고. 알겠냐? 국립과 중국의 내용이야. 지워대요? 여기 조대지? 내용 잘 봐도. 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문제가 이거야. A, B가 독립이냐?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물어봐. 아, 하나 드렸다. 3번. 자, 여기 3번이 이제 확률의 곡셈 정리가 무슨 정리? 확률의 곡셈 정리가 종속이냐 독립에 따라 달라지지? 아까 PA교B가 뭐라 그랬어? PA에 곱하기 PB바이라고 썼어 안 썼어? 이렇게 이렇게 쓰지? 근데 방금 독립이면 AB가 독립이면 이 새끼가 PB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독립이면 PB가 되는 거 맞잖아. 요 앞에 거 따서 같은 거야. 요 앞에 거 따서 뒤에 거 따서 같은 거 아니야? 앞에 거 따서 같은 거야. 알겠지?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AB가 뭐면? 독립이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독립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왜? 이거 둘이 같기 때문에 독립일 때만 그게 성립한다고. 알겠지? 되지? 독립일 때만 저게 성립해. 아, PA 교비는 PA 곱하기 PB 바 A. 아하, PA 곱하기 PB 독립이면 되지? 어? 야, 문제에서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보면 내가 뭐에 의존하라 그랬어? 시기에 의존하라 그랬어? 둘이 영향이 있는 없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 독립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야, 맞아? 응? 독립 사건은 두 사건 영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A와 B가 교집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지? 당연하지. 이런 개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시기에 의존하는 거야? 배반 사건은 A교비가 무조건 형이야. 그럼 독립 사건은 이 새끼 무조건 형일 수밖에 없지, 확률이. 독립 사건이면 무조건 형이잖아. P A 바비가 0 아니야? 무조건 교집합이 0이니까. 야, 이제 뭐 대놓고 엎드려서 자네. 너무하다, 진짜. 요즘 이렇게 내가 강의만 하면 이렇게 다 졸지?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영어로 말. Difficult to work? 뽑냐? 누가 하는 숨소 죽으려고. 왜? 너 왜 손 들었어? 뽑냐? 질문 있냐? 어? 아니요.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너 시비 걸어야지. 뭐라고? 쫑알거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놓고 얘기해. 시댕 맞을까봐 두렵냐? 자, 뭐래? 뭐래? 저요? 시계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뭐? 와? 시계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시계 어디 건데? 우리가 몰라? 시계 보여요? 여기? 보여? 네. 이거 뭐야 이거? 형광등 시계. 뭐야? 재밌다니? 자, 지금부터 독립종속을 이상하게 가르쳐주겠어. 자, 봐봐. 4번. 이제 애비가 독립, 종속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게 방금 했던 거지, 방금. 아, 독립사건이면 뭐라고? PA교 B랑 PA랑 PB랑 곱한 게 뭐하다? 저 둘이 뭐하면? 저 둘이 같으면. 아하! 이게 독립이지? 맞아 안 맞아? 아, 저 둘이 독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이 둘이 계산했더니 달라. 달라. 그랬더만 아, 애비가 뭐야? 종속. 너 니네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들었어? 네. 들은 사람. 어떠티? 아니 솔직히 얘기 봐. 완전 잘 불러? 진짜? 괜찮았어? 녹 같은 새끼 없어? 내가 지워버렸어. 시대 잘못 눌러가지고. 내가 봤어야 되는데 오늘 똑같 거야? 기대하시라.
오늘은 그걸 불러주겠어. 쉬이스고. 야, 내가 쉬이스광은 원음으로, 내가 원큐로 부르거든? 불러주세요. 지금? 지금 불러주세요. 아, 지금 안 돼. 아, 이게 네. 아, 얼굴 보고 쪽팔려서 못 하겠어. 내가 또 간만에 불렀더니 막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 아파갖고. 어, 그리고 막 코맹맹이 소리 나고 겁나 짜증나던데 나는. 좀 했다 이거지? 알았어, 오늘 쉬이스광으로 보답해줄게. 몇 시에요? 몰라, 일단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술 많이 먹고 좀 만취 상태에서 야! 시작기다! 자, 2번 보세요. 먹으라고? 2번 봐봐, 애비. 자, 알겠지? 그러니까 애비가 독립이냐 그러면 이거 이 새끼 확률 구하고 오늘 이론이 되게 많아, 문제 풀기 전에 이 새끼 확률 구하고 이 새끼 확률 구해서 둘이 곱하는 게 같은지 확인하라고, 알겠지? 이해돼? 어, 그러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라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PB 아무거나 잡아. PB를 잡든 PA를 잡든, 알겠지? PB를 잡아도 좋고 PA를 잡아도 좋아. 근데 PB를 잡았으면 PB/A, 알겠지? 여기 앞대가리로 가야 돼. 알겠어? 앞대가리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이 둘이 같으면 여기 AB가 독립이야, 알겠죠? 선생님은 요 밑에 걸 되게 많이 써. 이게 더 편하거든, 저 위에 기기보다. 알겠어? 어, 이렇게 이게 다르면 AB가 종속이야. 아까 했잖아, 이 방에서 이 방이 A 방이야. A 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그지? A 여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그지? 다 B지, 네. 그죠? 다 B지, 그죠? 모두 바빠, 그지? 알겠어? 되지? 이거 P A 잡아도 된다 그랬어 내가, 알겠지? 여보세요, 1번 뭐냐면 A가 독립이네. 자, 집합 S는 1, 2, 3, 4, 5야. 알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6까지 갈까요? 아니, 5까지만 해. 아, 6? 좋아. A 집합이 1, 2, 3이야. 자, B 집합이 뭐야? 1, 5야. 알겠죠? 자, AB가 독립이냐 물었어. 알겠지? AB가 독립이냐 물었다고. 자, 1번. 1번. PA 교비 얼마야? PA 교비 1밖에 없지, 1. 맞아? 전체 6이죠? 6분의 1 인정해? 네. 맞아? 자, PA 얼마야? PA 얼마? PA 얼마? 2분의 1 아니야? 맞아? 네. PB 얼마? 3분의 1 맞아? 네. 6분의 2, 3분의 1. 그래 안 그래? 그럼 둘이 곱하니까 얘 맞아 안 맞아? 아하, 애비 독립.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어, 이렇게 확인해도 돼. 내가 P, A나 B나 아무거나 잡으라 그랬지? PB 얼마? PB 3분의 1이지? 그지? P 여기 뭐라고? 여기 B바이라 써야 돼? 맞지? A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거지? A집합 어디 있어? 이거지? A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거 이 새끼 맞아? 네. 그럼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3분의 1 맞아? 돼, 안 돼? 어? 둘이 같네? 뭐야? 독립. 돼, 안 돼? 알겠어? 자, 3번. 내가 아무거나 잡으라 그랬어. PA는 얼마야? PA 2분의 1이지? 그죠? P 뭐? B/A? 아니지. A/B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B집합에서 얘가 차지하는 거, 어허, 둘 중에 하나, 2분의 1. 이해돼요? 야, 그러면 저런 쉬기 쉬운 문제가 나면 이러면 되잖아. 뭐야, A 전체 반, 2분의 1? 전체 반, 2분의 1. A는 2분의 1? 아하, B. A는 2분의 1. 아, B집합에서 얘가 차지하는 거. A를 기준 삼았다면 여기서의 비율과 여기서의 비율을 보라고. 이해되는데 알겠어? 아하, 여기서는 1, 2, 3, 하나, 둘, 셋, 아하, 2분의 1, 그지? 여기서는 아하, 하나, 둘, 2분의 1, 이렇게 보라고. 얘를 기준 삼았으면 이 집합에서 얘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집합에서 얘의 비율, 이렇게 쉽게 확인하면 된다고. 그냥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다음 2번. 자, 이번에 S집합이 1, 2, 3, 4, 1, 2, 3, 4, 5, 6. 자, A 집합이 1, 2래. 뭐라고? A 집합 1, 2래. 자, B 집합은 S의 부분 집합이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가 이거야. A, B가 독립이 되래. 뭐가 되라고?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집합 B의 개수 구하래. 뭘 구하라고?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 알겠지? 집합 B의 개수. 돼요? 뭐 할래? 자, 이거 봐. 일단 PA는 얼마야?
3분의 1이지? 맞아? 그러면 누구도 PA바 B도 3분의 1이면 되네? 맞지? 이게 편하니까? 그럼 B집합에서 A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지? 맞아? 그럼 B집합에서 A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야? 맞아? 그럼 B집합 안에 A집합 원고는 1만 있을 수도 있네?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맞지? 아, 교집합이 1일 때 맞아? 교집합이 뭐일 때? 그 원소 3개, 2개 더 갖고 있으면 되지 이제. 왜 3개 중에 하나가 3분의 1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B는 어디서 갖고 있어야 돼 이제? 여기서 원소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갖고 있으면 되지. 사시 인정해 안 해? 그럼 곱하기 2하면 되겠어? 돼 안 돼? 되지?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뭐일 때 교집합이 2개면 몇 개 더 있어야 돼? 돼 안 돼? 이해 돼? 그럼 다 들어와야지. 그럼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됐어? 둘 더해주면 B집합이 계속 나오는 거야. 돼? 안 돼요? 휘주 졸려서 못 들었지? 야 졸지 마. 힘내라. 알겠어? 자 3번. 이해 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 여집합이야. 알겠지? 여기가 B고 여기가 B 여집합이야. 되니 안 되니? 되지? 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A지? 어? 이거 두 개 더한 게 A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A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A고 이게 전체지 전체 NS.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자 사건 A와 사건 B가 AB가 독립이래. 뭐라고? AB가 독립이야? 표로 나왔을 때야. 알겠지? 5초 안에 푸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5초 안에 푸는 비법이야? AB가 독립이면 PA지. PA가 누구랑 같아야 돼? PA밥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항상 이 앞에 게 같은 거야? 어? PA는 뭐야? PA. 이거지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지. 이 비율이야? 돼 안 돼? 저 비율이야. 얘분의 얘지? 그럼 얘는 뭐야? B바에 있는 B집합 안에서 A가 차지하는 거지? B집합 어딨어? B집합 B는 여기가 MB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이 비율이야? 돼요 안 돼요? 맞지? 이게 1대2면 너도 1대2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돼요? 아? 그럼 봐봐라 이게 1,2,3이야? 그럼 1대2대3이지? 맞아 이 B가 같대. 그럼 이건 얼마야? 3대 3 곱했어. 6대 9. 이렇게 나오면 맞아? 1대 3. 3대 9. 맞아? 맞잖아. 그러면 이거 봐봐. 9에서 3빼면 6 맞아? 6 맞지? 3에서 1빼면 2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국은 이 비율이 이 비율 이 비율 같아. 그 얘기지 지금 독립이라는 얘기는.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또 봐. 여기 또 봐. 여기 얼마야? 여기 2지. 둘 더하면 얘네. 그럼 이건 얼마야? 여기 4지. 맞아? 여기는 얼마야? 6이야? 그럼 여기도 1대 2대 3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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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야. 표에서 알겠냐? 그다음 또 봐. 이렇게 1대 2대 3 1대 2대 3 1대 2대 3 세로로 알겠어?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라고. 이해돼 안 돼? 1대 2대 3 1대 2대 3 1대 2대 3 알겠어? 알겠지? 가로 비율 같으면 독립, 세로 비율끼리 같으면 독립. 알겠어? 써먹을 거야. 자 이제 4번. 4번 맞나? 5번인가? 자 이제 애비가 독립이다야. 뭐라고? 애비가 독립이다. 애비가 뭐라고? 독립이다. 그죠? 애비가 독립이다. 그러면 뭐야? 뭘 준 거야? 아 PA교 B는 PA랑 PB랑 같은 걸 써먹어라 이런 뜻이야. A교 B가 보이면. 이해돼 안돼? 이걸 써먹어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안되니? 되지? 그 다음에 P, B바에 있는 뭐가 돼? 뭐랑 같아? PB랑 같아. 돼 안돼? 맞지? 그럼 당연히 모두 같아. P, B바, A 여집합은 다시 PB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 얘 당연히 같잖아. 돼 안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AB가 독립이야.
AB가 독립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누구 독립이냐면 A랑 B 여집합, A 여집합 B. 얘네들도 독립이야. 얘네들도 독립이야. 왜 그런지 보자. P에 A교 B의 여집합이지. 맞아?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P A교 B의 여집합은 P A에서 뭐 빼면 돼? P A교 B 빼면 돼? 이거 알아? 자, 모르면 이렇게 표시해봐. 또 모르면 이렇게 또 표시해. 여기 B지. 1, 2, 3, 4 써봐. 그러면 A는 1, 2지. 맞아? B 여집합은 1, 4 아니야? 맞아? 뭐만 의미해? 1만 의미하지. 여기잖아. 그러니까 A에서 A교B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야! A에서 이거 빼면 되지? 돼요? 숙제 너무 좋은데? 좋은 거야? 다 자는 거야? 어? 자는 거야? 한 번 더워 시작. 자, 이해돼요? 그러면 PA잖아. 맞지? 그럼 PA교B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래서 PA에 1-PB 하면 이게 뭐야? PB 여집합 아니야? 그럼 PA 곱하기 PB 여집합 이러고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아, 그러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되잖아. 돼, 안 돼? 알겠어? 식에 의한 증명. 알겠죠? 이게 다 돼, 세 개가. 알겠지? 이거 보세요. 자, 1번. 자, AB가 독립이래. 뭐라고? AB가 독립이래. PA 더하기 PA 바 A 여집합 B. 1이다. 참여 거짓이야. 참여 거짓이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 PB분의 뭐 분해? PB분의 PA교B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빨리빨리 하는 거야. AB가 독립이라며? 얘는 뭐랑 같아? 죽여. PA랑 같은 거 아니야? A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라며? 그럼 뒤에 거 죽여. 독립이면 무조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럼 더하면 1 맞아?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이런 거 또 봐봐. P에 P에 B바 A가 A 여집합이 0이래. 맞아? 그럼 P, B바 A는 얼마냐 물었어. 맞죠? 계산으로 가도 되는데 이게 뭐야? A 여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A 여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얘가 PB다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PB. 아니지. 이건 A가 독립이라고 그랬어? 아, 이거 독립하고 다 상관이 없네, 이거는. 보통 독립이랑 상관이 없어. 따로 하자, 따로. P, B바 A 여집합. 요 새끼가 0이래. 이건 아까 첫 번째 했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요쪽 문제는 아니다. P, 그 다음에 B, A바 B? A바 B. B바 A? 얘는 1이네. 참여 거짓이야. 독립중성 문제 아니라 그랬어. 이거 A 여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A 여집합이 바깥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A 여집합으로 나오면 되지? 어. 근데 이 안에 B가 있대 없대? 그럼 B는 다 바깥에만 있는 거 아니야? B는? 맞아, 안 맞아? 아, 표현이 좀 그러네. 거시기에. 그러니까 A를 여기다 대놔. 그럼 A가 이렇게 있으면 B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미친 거지. B는 요 안에 있다는 얘기지? 네. 이해돼? 왜 A 여집합에 B가 없대잖아. 맞아, 안 맞아? A 여집합에 B가 없대잖아. 그럼 B에서 A 찾아는 비율 맞아? 그럼 막 그래 안 그래?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보면 돼. 알겠어? 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쉽게 쉽게 봐야 된다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PB분해. PB분해. 뭐 이렇게 할 거야? PA 교 B. PA 여집합 교 B. 어? 아, 시장 독립이래. 뭐니? 독립. 독립이니까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야, 바로 존나 귀찮은 거 보이냐? PA 여집합 곱하기 PB. 아, 여기 PB로 묶어. 뭐로 묶어? PB로 묶어. 그럼 PA 더하기 PA 여집합. 맞아? 누님. 그러니까 1분의 2 하니까 1. 아, 존나 귀찮아. 알겠지? 이해돼요? 됐지? 몇 시야? 9시 20분. 자, 독립식 마지막 면.
6번인가? 네. 독립시행은 같은 짓 반복하는 거야? 뭐 한다고? 같은 짓 반복해. 알겠죠? 같은 짓 반복해. 자, 선생님이 맨날 밤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서 스트리밍 방송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알겠지? 뭐 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스트리밍 방송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방송할 확률이, 알겠어? 알겠지? 어? 이해도 안 돼. 선생님이 5일 동안에, 며칠 동안? 5일 동안 두 번 방송하래? 알겠죠? 두 번 방송할 확률을 구하래. 알겠냐?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한 새끼가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하면 뭐라고? 그게 독립사건이라고. 이해도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 독립사건이라고. 그러면 1, 2, 3, 4, 5일이지? 맞아요? 두 번 방송하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두 번 방송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이렇게 두 번 방송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두 번 방송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댕댕댕 존나 많아, 그지? 존나 몇 개 있어? 5시 이게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돼요? 5시 이게 있죠? 그럼 요런 확률은 얼마? 요런 확률 방송에 5분의 1이 몇 번 있어? 두 번 있고 5분의 4가 몇 번 있어? 이런 거지? 맞아? 근데 저 밑에 것도 그렇지? 이 5시 이게가 다 이래? 맞아 안 맞아? 이런 게 뭐야? 이게 다 분류한 거지? 다 분류했는데 느낌 어때? 분류했는데 다 확률이 똑같지? 맞아 안 맞아? 다 똑같잖아 확률이. 그러니 이런 게 몇 개 있냐지? 곱하면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같은 짓 여러 반복하는 거. 그래서 애시당초 이렇게 쓰면 돼. 다섯 번 중에 두 번 뽑기지. 다섯 번 중에 두 번 뽑기지. 뭐 방송할 날을. 그럼 방송할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두 번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5분의 3에 몇 승? 5분의 4에? 5분의 4에 3승 잃어버리면 되겠지. 이해 돼? 되지요? 자, 자 그래서 N회 독립시행이야. 뭐라고? N회 독립시행.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한다고. 알겠죠? 주사위 존나게 던지고 있어. 알겠어? 채널. 기출문제 이런 거 있어. 채널이 있는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알겠지? 올라가는 누름, 뭐 올라가는 거 몇 번 눌러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한다고. 주사위 존나게 던져. 알겠어? 나는 감별사야. 이게 우리나라 국산족인지 중국산족인지. 알겠어? 판별. 판별. 계속 똑같은 짓 계속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뭐라고? 다 독립시행이라고. 알겠어요? 아무튼 같은 짓은 세 번 이상만 하면 계속 독립시행을 생각하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N의 독립시행이야? 동전 존나게 던져.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알겠지? 어? 자, N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 사건 A가 R회 나오래. 몇 회? R회 나올 확률을 구하래. R회 나올. 자, 사건 A가 1회 일어날 확률이 P야. 뭐라고? P. 자, N번 던졌는데 N번 시행했는데 R번 나오라 이거지? 그러니까 N번 중에 R번 잡아. 이게 뭐한 거야? 다섯 번 중에 두 번 나오는 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N번 중에 R번 잡았지? 그 R번의 확률이 얼마야? P지? P야 R승. 맞아? 그 다음에 1-P에 N-R승. 이렇게 푸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읽어나가면서 문제 풀 수 있고. 알겠어? 특정 케이스 잡고 몇 번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돼 안 돼? 두 가지 해석이야. 얘도 맞잖아. 두 가지 잖아. 처음에 이런 게 몇 개 있냐 그랬잖아 내가. 돼 안 돼? 알겠어? 앞에서부터 잡아서 N번 중에 R번 나와라. 사건 P가 Q는 N-R번 나와라. 이렇게 바로 가서 앞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특정 확률 구해놓고 몇 개 있냐 이렇게도 쓰겠다고 내가. 알겠지? 네. 어? 잡답시다.